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네, 여러분, 봄이 거의 다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새 앨범이 나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의 퍼스트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고고! 네, 유키카의 첫 무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로봇처럼 진짜 이렇게 각진 것처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표정도 엄청 딱딱하고 좀 흑역사예요. 첫 해외여행은 가족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하와이로 갔는데 거의 4살쯤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집에서 미디어가 남아있어요. 근데 보면은 진짜 하늘도 너무 예쁘고 되게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산 앨범은 일본의 우타다 히카루 님이라는 가수분 앨범인데 제가 좋아했던 게임의 오프닝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네, 팬분들한테는 항상 감동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첫 데뷔 무대 때 이제 솔로 데뷔니까 너무 혼자서 하니까 좀 많이 떨리잖아요. 근데 팬분들이 정말 크게 목소리를 와 이렇게 내주셔서 되게 뭔가 같이 무대를 하는 느낌이었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큰 힘이 됐습니다. 네, 항상 저를 부모님처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저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네, 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음악으로 같이 좋은 활동 그리고 노래로 뭔가 많은 감정을 이렇게 쉐어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많이 친해져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퍼스트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Tell me how you guys discovered me the first time on the comment section. 네, 앞으로의 유키카의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위해 My Music Taste에서 저를 메이크해주세요. Stop wishing, start making! 네, 지금까지 유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